안녕하십니까. 게임 새로운 시작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인천 출신 김승원입니다. 김영호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4월 경기용 과학고 부축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며 권역별로 한 곳씩 최소 4곳 이상의 과학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연은 그동안 경기 동부 권역의 학생 교육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님의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을 적극히 지지하며 이번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은 반드시 지역 간 교육협찬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교육권을 공평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는 20개입니다. 경기도 학령인구는 전국의 28%인 150만 명에 달하지만 도내 과학고는 무정부에 소재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반면 인구가 30만 명 전후인 부산, 인천, 경북, 경남은 모두 과학고가 두 곳이나 됩니다. 과학고의 모집 단위는 방역 단위이기 때문에 서울의 학생만이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의 학생들은 경기국과학고등학교 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도 학생이 과학고에 가기란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경쟁률은 10대 1이 넘으며 이조차 해마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연은 이번 과학고 추가 선정이 반드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특목고가 21곳, 자율고가 4곳이 있으나 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 지역에는 어디에도 특목고나 자율고가 없습니다. 사실상 동부 지역은 균형교육에 소외받은 곳입니다. 이제 경기도 동부 지역의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모토인 자율, 균형, 미래가 경기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정책안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200여 개가 넘는 과학고 유치 염원이 달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시민이 동북권 그리고 경기도에 전달드리는 영상을 잠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모토인 자율, 균형, 미래가 경기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정책안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200여 개가 넘는 과학고 유치 염원이 달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시민이 동북권 그리고 경기도에 전달드리는 영상을 잠시로인 150만 명에 달하지만 도내 과학고는 무정부에 소재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반면 인구가 30만 명 전후인 부산, 인천, 경북, 경남은 모두 과학고가 두 곳이나 됩니다. 과학고의 모집 단위는 방역 단위이기 때문에 서울의 학생만이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의 학생들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도 학생이 과학고에 가기란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경쟁률은 10대 1이 넘으며 이조차 해마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